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혁신기업 분석팀 정동호 연구원입니다. 2024년 방산 항공우주 구조적 성장에 주목하라. 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가 22년부터 뜨거운 관심과 함께 주가도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내년은 실적과 수주의 원년으로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24년 방산 섹터 투자 포인트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군사 대립 및 군비 확장 심화. 두 번째는 K방산의 내수 안정성과 수출의 성장성. 세 번째로는 한국 방산 업체들의 24년, 25년 구조적 증익입니다. 먼저 내년 글로벌 지정학의 주요 키워드는 전쟁과 대선입니다. 지난 10월 이팔 전쟁으로 인해 전쟁 강도는 격화되었고 무기 수급 환경은 상당히 타이트해진 상황입니다. 군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동유럽, 중동, 그리고 남중국해 주변국 위주로 군비 증강에 대한 톤이 강해지고 있어 재래식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우러 전쟁, 이팔 전쟁 22년 수준을 보시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확장의 기조가 지속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대만 등의 지정학적으로 좀 민감한 국가들의 대선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터프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방산주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하단을 지지해주고 초과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매력적인 섹터가 될 것입니다. 방산 업황을 좀 살펴보면은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이래로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단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연평균 성장률 6.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 전쟁 환경 속에서 패러다임이 재래식 무기로 넘어오면서 한국 방산의 수출 잠재 시장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즉, 한국의 방산은 내수의 안정성과 수출의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단위로 내려와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국 방산 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기준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10년간 국가별 방산 업체들의 영업이익 누적 성장률을 보아도 한국이 가장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현재 전례 없는 규모의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고 수주 산업 특성상 경기와 상관없이 스케줄에 맞춰 매출이 인식되는 특성 때문에 24년, 25년까지 구조적 증익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면 24년, 25년에 수출 일정이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이후 수주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글로벌 군사 대립 및 군비 확장 심화로 해외 수주 기대. 두 번째로는 한국 방산의 내수 안정성과 수출의 성장성 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수주 물량만 해도 24년, 25년 구조적 증익이 명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탑픽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업사이드가 큰 만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 좀 익스포저가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선우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방산 항공우주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